홍 문화방송 연예일라이 안혜지연 숨은 매지죠. 옛날에는 쭉쭉 빵빵했는데 송영두 기자 승인 2019.0 1.312로 12 댓글 0 일라이 안혜지연 숨은 매지죠. 옛날에는 쭉쭉 빵빵했는데 일라이 지연수 KBS2 살림남이 일라이가 안혜지연수의 몸매를 지적해 다 과거 방송된 KBS2TV 살림하는 남자들 2에서는 일라이의 안혜지연수가 조심스럽게 복귀 의사를 밝히는 모습이 그려졌다. 당시 방송에서 지연수는 남편 일라이에게 여보 나 다시 이라는 거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 이번에서 울 모터쇼에서 연락이 왔다 라고 털어놨다. 이어 그녀는 나는 기회가 왔을 때 놓칠 것가 다는 불안감이 있다. 나는 남편도 있고 애도 있는데 나를 써준다는 건 가서 배꼽 인사해야 하는 거다 라고 남편을 설득했다. 이에 일라 이는 여보야 뭐 입느냐 라고 물었고 지연수는 원피스 모터쇼 자체는 노출 있는 의상이 거의 없어 라고 덧붙였다. 지연수는 모터쇼와 레이스 경기의 의상은 모터쇼보다는 모델에게 시선을 빼앗기면 안 된다. 레이싱 경기는 걸어다 는 광고판이기 때문에 최대한 짧고 밀착되는 옷을 입는 거다 라고 의상에 대한 차이를 설명했다. 하지만 일라이는 열심히 설명하는 아내와는 달리 여보 예전에 되게 잘 나갔지 않느냐 옛날에는 쭉쭉 빵빵했는데 라고 팩트 폭력을 해 웃음을 선사했다. 송영두 기자 듀드 웬일이 골뱅이 네이버.com 저작권자 저작권 금강일보 무 다전재미제 배포금지 재생 버튼 페이스북 유튜브 카카오 채널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송영두 기자 다른 기사 보기